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자연에서 경험했던 기억들을 소재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어린 시절에 제가 경험했던 기억들이 지금 어른이 된 상황에서도 굉장히 생생하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항상 모티브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. 전공은 제가 조각을 했어요. 근데 조각품 하나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담는다든지 표현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, 그리고 호기심이 실제로 많은 편이기도 해요. 그래서 제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만큼은 어떤 매체를 접하는 데 있어가지고 두려움 없이 그냥 가감 없이 그냥 항상 테스트하고 실험해 보는 것 같아요. 드로잉이나 조각, 소조 이런 부분들은 이미 몸에 그냥 배어 있고 습관처럼 남아 있어요.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실험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. 실험하고 그리고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하는 편이에요.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가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저 나름대로는 찾았고, 그래서 지금은 직조 형식이나 오브제, 콜라주 같은 기법들로 작업을 항상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미디어를 활용한다던가 그렇게 더 다양한 매체들을 섞어가지고 표현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어요. 여기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고민은요, 세라믹 기법과 기존의 제 작업들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요. 들어와서 보니까는 흙의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공정들이 굉장히 많았고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습하고 실험하는 시간들을 사실은 초반에는 많이 가졌어요. 그리고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, 제 머릿속에는. 그런 부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뭘까를 찾기 위한 노력하는 시간들이었겠죠. 흙도 그렇지만 유약 같은 경우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기법이라든지 제작법에 대해서 그냥 최대한 다양하게 이것저것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흙은 백자토고 지금 현재 작업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재료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전사기법이라는 것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.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이미지들을 도자기법에 같이 적용시켜서 사용한다면은 이 방법이 가장 적절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백자토 위에 전사기법을 같이 적용시켜가지고 제작하고 있습니다, 작품을. 딱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는데 저는 낯설음이라고 생각을 해요. 낯선 형태나 낯선 글귀, 낯선 음악, 그런 것들이 이제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불순 나타나게 되고, 그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의 첫 시작이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일탈 같은 것도 생각이 잠깐 드는데, 제가 실제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구상을 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때 굉장히 그냥 아주 잠깐이지만은 이제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고, 그러니까 세상과 잠깐 단절하고 그냥 오롯이 좋아하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작가가 굳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제 예술은 일종의 일탈이나 뭐 도피처 같은 그런 곳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전체 작품들이 신작으로 제작이 될 예정인데요. 제일 먼저는 기계장치가 가미된 자연물 드로잉들, 자연 드로잉 시리즈들. 일단 지금 이 제목은 가제인데요. 산업화가 이루어진 지금의 우리는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스틸로 된 기계장치가 들어가잖아요. 이런 기계적 장치들이 이제 자연에 사용이 된다면, 접목된다면 어떤 형태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게 된 시리즈예요. 자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제까지는 이제 수동적으로 판단한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, 인간에게 더 이상 침식되지 않기 위한, 그리고 자생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다고 한다면, 그리고 인간이 조금 더 편리하고 빠른 생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산업화를 이뤄냈잖아요. 자연이 인간과 이제 공존하지 않고 자신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만을 위한 선택을 한다면 그 다음 시대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시대가 그 작업처럼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번 작품들은 이제 기계 문명들을 받아들여서 변화된 자연의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드로잉한 작품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.
이런 드로잉들을 통해서 이후에 이제 설치나 입체로도 풀어보고 싶고요. 그러면 조금 더 직접적인 메시지를 포함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저도 기대가 되고 있어요. 개인적으로 굉장히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. 몸은 힘들었어요. 근데 그만큼 너무 재미가 있다 보니까는 조금 원래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무리를 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남은 기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입주작가 보고전을 잘 치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. 근데 보고전이 끝나고 나서도 사실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전시나 이제 일정들이 계속 잡혀 있어가지고 그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세라믹 재료가 관련된 그런 작업들 그리고 그런 그 이후의 실험들도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진행하고 싶어요. 그 이후에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막연하게 멈춤이 없는 멈추지 않는 작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활동적인 측면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. 구상이나 이제 작업적으로 매번 새로운 이미지나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느 순간에 이제 고착화돼서 같은 작품만 항상 이렇게 반복적으로 만들지는 말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말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. 그게 그리고 보통 철이 든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표현이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. 작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안 좋은 자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이 단단해지지 않는 것이 작가한테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항상 조금 더 유연하고 멈춤 없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진 작가였으면 좋겠어요.